포르투갈 마데리아 섬에서 있는 그 방송국에서 제작한 그 동영상을 보면은 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르투갈 마데리아 한국인 섬으로 몰려들고 새로운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춤을 보면은 한복을 입고 상투를 꽂고 이런 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포르투갈 전통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전혀 잊혀졌다가 80년대 한국 올림픽으로 인해서 붐이 일자 포르투갈에서 이것을 녹화해서 전 세계로 방영을 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단은 지금 전라도 농악 수박치기이고 조금 전에 했던 것은 길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정읍농악의 고유 박자로 되어 있는 이런 장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런 것은 그 전라도 그 강강수원래로서도 쓰고 있는 장단인데 지금 약간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장단은 도둑잽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도둑을 줄로 감아서 풀고 이렇게 해서 그 도둑을 잡는 점입니다. 이 장단은 영산이라는 장단인데 이건 당나라에서 후에 최치원에 의해서 들여왔던 영산 장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그 노래를 보면은 우리 한국 농부가 내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다 어와 상사지야 이런 장단입니다. 좀 빠르죠? 여기에 목차를 보면은 폴카 노래라는 단어로 폴카 노래 더 마데리아라는 말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폴카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노래라는 말로 어느 나라 말도 아니고 우리 한국 고유한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지만은 모든 내용이나 이런 것은 한국인입니다. 이분들은 보면은 한국인 얼굴이고 그 한국에서 사용했던 풍속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춘향전처럼 그 이야기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길게 노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노래는 주로 한국어 농부가를 빠르게 부르면 아리랑이 되는데요. 그런 곡조와 유사한 곡조로 다른 나라에서는 잊지 않는 곡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 포르투갈 마데리아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증거로 이분들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차마 차마 살으려면 차마 차마라는 이런
한국어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분들의 노래는 우리 한국어로 참아야 산다 이런 말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포르투갈 말이 아니고 한국어를 이분들은 뜻도 모르고 옛날 할머니들이 불렀던 것을 그대로 녹음되어 있던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참아 참아 자르려면 죽게 참아 참아 참으려면 죽게 참아 이게 참으려면 죽게 참아라는 이런 자르려면 죽게 이 목숨 위에서 사니 그리고 쉬가쉬 할아버지 땅으로 가고 할머니도 울었다오 다시 안 돌아오니까 이런 가사로 지금 이분들은 지금까지 400년을 이어서 노래인데 이건 용비어천가의 두 번째 나오는 곡으로 즉 그 말을 일본인들이 농부가로 변환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네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딸이 반달이다 이런 곡조가 계속 쓰여요. 우리나라의 농부가 장단인데 이 사람들은 농부가가 되기 전에 임진왜란한테 끌려갔기 때문에 그 당시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려면 수그리고 참아 참아 죽게 참아 이런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목숨 위에서 사 할머니도 쉬간쉬 할아버지 땅으로 가고 아마 돌아가셨다는 얼마나 슬프게 우리나라 농악도 이와 같이 관현악으로 수준 높은 음악으로 사용했으면 얼마나 훌륭했을까. 그런데 일본이 멜로디는 쓰지 못하고 그냥 타악기로 그리고 시끄럽게 그리고 멜로디도 태평소라는 멜로디를 거의 사용하기 힘든 그런 악기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포르투갈 마데리아 섬은 한국인의 농악무용이 90년부터 방송 촬영으로 알리게 되어 지금은 유럽과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들어서 포르투갈에서 가장 수익이 관광 수익이 높은 이런 관광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고 있는 무용은 한국에서 마당발비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신밥비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귀신을 모두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고유의 춤, 이 손을 올리고 추고 있죠. 그런데 이런 춤은 이 한국인은 그 환웅이나 단군, 이 고주몽, 박역기사가 모두 새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손을 높이 올려서 새의 형상을 내는 것이
귀족과 왕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춤을 출 적에는 손을 올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손을 올리고 가고 있죠. 그리고 같이 맞춰서 군사훈련으로서 대우를 맞춰서 그 도둑잡기 또는 전라도에서는 그 살가지 잡기라는 이런 놀이로서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농악에서 이 네 줄로 갔다가 또 네 개 원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이게 삼각형으로 되었다가 이런 훈련이 있는데 이런 훈련과 같은 이런 무용의 동작이 지금 이태리 남부 나폴리와 시칠란드 여기까지 이와 같이 똑같이 추고 있는 그 장단은 우리 한국만이 쓰고 있는 한국 농악에서 쓰고 있는 이런 국거리 장단 길고 그다음에 삼체 장단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런 장단은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한국 고유 행동이고 복장과 음악이 거의 한국의 고유 행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르투갈 마데리아 섬에 있는 임진란에 잡혀갔던 조선인 포르우 섬 한국어 농악놀이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노래를 특히 이분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 음악의 제목을 이렇게 폭노래 폭놀이라는 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라는 말은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닙니다. 여기서 폭놀이 그러니까 폴카 노래라는 말로 마데리아 폴카 노래 이런 제목의 노래로서 우리 이 한국의 민속이 한국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런 노동 음악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자유가 있고 일찍부터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인의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로서 지금 아주 활발히 되고 특히 관현악 음악으로서 아코디언과 기타, 바이올린 중심의 노래가 놀이 농악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음악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하나의 그 서커스 같은 기에 하나의 어찌 보면 무용에 불과하지 음악이라는 요소가 거의 빠져버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금 부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더 좋은 우리의 예술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를 공개해 봅니다.